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 경남 주요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서로 나누고 이해하자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영남 3대 사찰로 불리는 부산 범어사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은은하면서 화려한 오색 연등과 찬불가가 어우러지며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신자들은 각자의 염원을 담아 두 손을 모으고 불상을 향해 자세를 낮춥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처님 오늘 오신 날에 뭐 축하도 드릴 겸 우리 또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나라가 지금 뭐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한데 가능하면은 조금씩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좀 베푸는 그런 이번 초파일로 계기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법문의 주제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불기 2568년을 맞아 부산 경남 지역 사찰 곳곳에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두 손을 모으거나 절을 하며 부처의 큰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홍법사 대웅전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어린 신도까지 나서 향과 꽃 등 부처님께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을 진행했습니다. 아기 부처의 몸을 씻기며 거룩한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비심을 갖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원 성주사와 양산 통도사 등에도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욕망을 벗어나 스스로 등불을 밝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온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